청정지역으로 유명한 강원도 평창군. 해발 1200m의 청옥산 꼭대기엔 총 15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날개 끝단의 속도는 평균 시속 300km 이상. 바람을 타고 날개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홀로 멈춰 있는 풍력 발전기 하나. 감사합니다. 좀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 됐습니다. 내려오는 걸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단 두 줄의 로프에 의지해 팀원이 내려오면 상황을 파악해 곧바로 로프를 정리하는 지상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밑에 줄 꼬임 같은 걸 또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줄은 또 저희들의 생명줄 같은 거라서 항상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로프까지 정리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비 줘라! 너 좀 더 내려와 있어도 돼.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이 한 짐. 그 짐을 무사히 내리는 것도 쉽진 않기에 긴장의 연속인데요. 팀원이 먼저 내려가 있는 곳으로 조심스레 장비 가방을 내려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조금만 더. 하지만 쉽게 내려가지 않는 장비 가방. 다시 가방 내리기를 시도하고, 이번엔 다행히도 매끄럽게 가방이 내려갑니다. 무사히 가방을 받은 작업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줄에 매달린 팀원이 받을 장비가 또 있는데요. 잠깐만요. 스톱. 갑자기 로프가 다리에 걸려 잠시 긴장 모드. 더. 이번에도 무사히 장비를 내려봤습니다. 장비를 옮겨 하네스에 달면 작업 준비 완료. 오케이. 됐어. 딱 붙어서 발로 짚으면 내려오기가 편해요. 팀장의 조언에 따라 날개를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팀원. 반면 팀장은 별다른 도움 없이 능숙하게 내려옵니다. 저 멀리 80여 미터 상공 위 까마득해 보이는 보수반.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작업을 하는 동안 날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마주보는 두 팀원이 서로 줄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개에 최대한 밀착한 채 진행되는 보수 작업. 이 높은 곳에서 의지할 존재는 서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데미지 그때 하나 있던 거 있잖아. 예. 저쪽까지. 아니 여기서 여기 밑에 바로 있네. 한 3m만 내려가면 돼. 예. 드론 촬영으로 미리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올라오는 보수 작업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다시 아래로 조금씩 이동. 바로 손상 부위를 찾았습니다. 이동한 자리에서 다시 줄을 연결하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기 좀 이렇게 일어났지? 이거 다 갈아주고 퍼티를 해주면 돼. 어떨 때 이런 작업이 생기나요? 벼락 맞을 때 주로 생깁니다. 기존 데미지가 있는데 수리를 안 하게 되면 전기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 데미지가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보수를 하기 전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는 장명진 팀장. 그다음 그라인더를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말끔히 밀어냅니다. 작은 균열과 들뜸 하나도 남겨선 안 되는 섬세한 작업. 마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힌 작은 점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라인더로 밀어낸 곳을 말끔히 닦아주고 중간 작업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손상된 곳에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라주는 겁니다. 팀장님의 작업을 뭐 하나 놓칠세라 목을 한껏 내밀어 유심히 지켜보는 후배 팀원. 이런 중간 과정 역시 기록이 필수. 그런데 이때 잠깐만 이게 아삽 줄이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갑자기 더 세차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조금 전보다 바람이 훨씬 거세졌습니다. 강풍에 흔들리는 로프. 순간 지상팀도 함께 긴장하고 바람 때문에 더는 작업이 불가한 상황. 오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까지만 하는 걸로 계획하시죠. 성우가 좀 내려와.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거센 바람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조심 또 조심. 이 일은 항상 날씨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다행히 별탈 없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작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상 초속 10m의 바람까지 작업이 가능하다는 풍력발전기 날개 보수 작업. 철수를 결정하자마자 더 거세지는 바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15에서 16이 나오니까 준태풍급이라서 작업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던 발전단지 쪽과 달리 산 아래 마을은 거짓말처럼 잠잠한 상황. 작업이 중단된 틈을 타 중요한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개 보수 작업에 꼭 필요한 특수 페인트.
전압계가 좀 틀리죠. 이 특수 페인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감리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믹싱을 좀 충분히 좀 해주세요. 이 분자하고 분자가 반응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좀 해주시고, 채소는 도장을 한번 하시고 이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채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온을 23도씨로 감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산에 올라가시면 기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10도씨에서 8시간이니까 이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도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를 배합하는 비율과 그날의 기온에 따라 마르는 시간이 달라지는 페인트 작업. 그래서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거기다 재료들을 미리 섞어두면 금세 굳어버리기 때문에 일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몇 개째? 이게 마지막 10개째입니다. 정확한 계량은 필수입니다. 경화가 잘 안 되고 불이 뺑기가 다시 틀으려고 케이크도 크고 10년 쓸 거 몇 년 안 돼서 불량 나면 조금 결합을 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재료를 담은 통에 꼼꼼히 기록을 해두는 구은호 과장. 이제 내일 작업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강풍으로 중단된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풍력발전단지로 이동하는 길. 평지가 드문 강원도 산골에서 볕이 600마를 뿌릴 수 있는 곳이라 해 600마지기라 불리는 청옥산 등성이. 유난히 바람이 많아 이곳에 풍력발전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통상 설계 수명이 20년을 바라보는 풍력발전기는 유지 보수에 따라 가동 수명이 천차만별인데요. 이곳의 풍력발전기는 모두 15기. 발전기 한 개당 만들어내는 전력은 하루에 2메가와트. 발전기 날개 끝에서 만들어진 바람 에너지는 변전소를 거쳐 전기로 만들어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바람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구은호 과장은 현장에 도착해 장비부터 챙겨둡니다. 목숨 걸고 하는 장비들이라서 이제 다 챙기고 나중에도 정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아침부터 좀 늦었는데요. 바쁩니다. 다른 차에도 보수 작업에 사용할 장비가 한가득.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한 대 모아두는데요. 유난히 많은 로프가 눈에 띕니다. 풍력 발전기가 85m에서 저희가 여유분으로 해가지고 100m씩 지금 재단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게가 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몇 킬로 정도 나갔나요? 15킬로 정도 나갑니다. 상공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겐 생명줄 같은 로프. 보수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위한 페인트까지. 풍력발전기 날개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많은 것들을 높은 곳까지 가지고 올라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 하네스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 합친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이랑 똑같은 장비죠. 풀로 장착하면 20kg고 보통 15kg 정도 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장명진 팀장. 그래도 어제 같진 않은데요. 풍속을 확인해보니 작업엔 문제가 없겠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 들어가지고 일단 작업 개시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수 작업을 위해 작동을 멈춘 발전기. 각자 필요한 짐을 챙겨 발전기 안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로프만 챙겼는데도 만만치 않은 양.
이걸 들고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는 걸까? 설마 저 계단일까요? 팀장님,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시나요? 저희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성인 남자 두 명이 간신히 설 수 있는 좁은 공간. 사람보다 먼저 탑승하는 귀한 몸, 로프. 보수반까지 타려면 실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 그 무게를 잘 가늠해야 한다는데요. 엘리베이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외줄에 매달려 있어 위로 올라가는데도 비틀비틀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가지고 60m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요? 60m라면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 이렇게 내려다보니 정말 까마득한데요. 전체 높이가 80m에 달하는 풍력발전기. 엘리베이터로 60m,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 남은 20여 미터를 올라가야 합니다. 한참을 올라와 드디어 상부에 도착. 안에 실어둔 로프를 서둘러 내리고. 그 짐을 나셀 위로 올리기 위해 바로 계단을 오르는데요. 직선으로 뻗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금세 숨이 턱에 찹니다. 계단이 좁아 뭘 들고 올라갈 수 없으니 모든 장비는 이렇게 로프를 이용해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장비마다 무게가 만만치 않으니 끌어올리는데도 힘이 듭니다. 아이, 뭐야 이렇게 무거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속마음.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지경인데요. 이런 작업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서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위험천만한 로프 타기보다 더 힘들단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비 올리기. 챙길 게 많아 끝도 없습니다. 한번 더 남았어요. 드디어 나셀 위로 장비가 올라오고. 야, 줄 빨리 내려. 일이 밀려 장 팀장은 마음이 다급합니다. 오늘은 꼭 정해진 작업을 다 마쳐야 하는 상황. 먼저 길고 긴 로프를 풀고. 이거 노란 밖으로 가져먹어. 나셀에 단단히 묶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로프, 지금 최고 로프를 어떻게 매야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떨어지면 저희들도 떨어지네요. 로프 내려간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낸 로프가 하늘에서 춤을 춥니다. 오늘도 또 바람이 문제인 걸까요? 네, 바람이 좀 있지만 일단 작업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조금 더 불면 작업이 스톱되고 지금 현재까지 괜찮습니다. 여전히 정신없이 흔들리는 로프. 줄 다시 이거 마지막 내려온 거 다시 끄집어올려서 한 50m 끄집어올려서 다시 내려야 돼. 제일 마지막 줄 올려서 다시 내려야 한답니다. 왜 중간에 꼬였어? 중,
중간에 바람 타고 와가지고 나무에 걸쳐졌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린 거예요. 손도 당겨야 되는데 계속 당기랍니다. 더 당기래? 더 당기라고 해라. 다운! 내려! 그렇지, 오케이. 지상팀은 잽싸게 줄을 잡아 잠시 철망에 묶어둡니다. 묶고 있답니다, 철망에. 줄을 고르며 바람을 살피는 장명진 팀장.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심상치 않은 표정.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일까? 정면바람으로 돌려드리면 되나요? 네, 바람, 맞바람으로 맞는, 저희 얼굴 쪽으로 맞는 바람입니다. 잠시 앉아 계세요. 요행할 거예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보수할 땐 바람의 세기는 물론 방향도 무척 중요한데요. 나셀에 올라와서도 몇 번씩 상황이 바뀌는 통에 번번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맞바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가지고 줄이 저쪽 앞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작업이 지금 안 돼서 러셀을 돌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작업. 상공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예측 불허. 수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가능하도록 방향이 맞춰지면 날개로 내려갈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작업반의 안전을 책임질 로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 서서히 발을 움직여 아래로 향하는데요. 자리를 잡고 나면 10kg이 넘는 장비 가방을 건네받은 뒤 허리춤에 매달아 둡니다. 로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업은 위에서부터 아랫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그 옆에 예. 타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데미지를 확인해봐. 그 사진을 좀 찍어놔. 예. 사진 크랭랑 얼룩 찐 거 말고요? 그런 거만 좀 찍어봐. 예, 알았어요. 천천히 내려가면서 직접 날개에 오르면 드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 부위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기 마련. 로프 속도를 조절하며 날개를 세세히 살펴봅니다. 얼마나 내려가요? 여기서 한 5m만 더 내려가. 그런데 이때 또 부는 강한 바람. 거세게 바람이 불면서 로프가 엉켜버렸습니다. 날개 위 작업반이 움직이는 데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 팀장님, 잠깐만요. 대기. 장이야, 위에 보면 로프가 지금 엉켰잖아. 그러니까 엉킨 거 같은 거는 다 풀어줘. 바람에 보조 로프까지 전부 엉켜버려 다들 불안해지고. 그때 지상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엉킨 방향을 확인하면서 메인 로프부터 하나씩 풀어보는데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바람의 방향과 로프의 움직임을 늘 주시해야 하는 지상팀. 로프가 하나씩 풀려갑니다. 풀었다. 재개되는 작업.
저기 3분의 2까지 그냥 쭉 내려가자. 네. 작업 위치에 도착하면 두 사람을 연결해줄 고리를 끼우고 당겨. 두 사람이 붙어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날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 고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첫 번째 작업은 번개나 벼락에 맞았을 때 날개가 그 전류를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 날개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기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기선이 풀면 안 되겠구나. 작업 상자에 담아온 접지 저항 측정계를 꺼내고 테스트부터 해보는데요. 1.5 나머지 1.4,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내가 게이지 나와? 예, 나왔습니다.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통전 작업은 일단 마무리. 제법 부는 바람 속에서 작업은 이어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지금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바람이 문제입니다. 힘들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내 쪽으로 와. 그러면 네가 저 블레이드 있지? 내 쪽으로 안 오게 계속 다리로 감싸면서 가야 돼. 그 힘든 작업이다 지금. 자, 중간까지 천천히 내려간다. 그 보고. 자, 알겠습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작업해야 하는 풍력 발전기 날개 보수 작업. 상공에선 수시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땐 보수반이 작업하기 수월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편하지. 여기서 이제 하도 당겨만 바릅니다. 철이 벗겨진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굴지 않고 쫙 생겼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날개에 비나 모래, 우박 같은 수많은 공기 속 이물질이 부딪히는데요. 이때 충격으로 균열이나 칠이 벗겨지는 일이 잦습니다. 믹싱하겠습니다. 작업 가방에서 꺼낸 건 특수 페인트와 경화제. 이 두 재료를 미리 섞어 놓으면 2시간 안에 굳어버리기 때문에 작업 직전에 상공에서 바로 섞어야 합니다. 하도부터 이거는 두껍게 발라줘야지. 바람도 많이 보네. 거대한 구조물에 깨알같이 매달린 보수반. 이곳은 다행히 실만 벗겨지고 균열은 없는 상태. 접착제를 바를 필요가 없어 작업 과정이 간단해졌습니다. 손상 상태에 따라 페인트질은 한 번 더 덧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대로 있어, 선생님. 니 조금 내려온다.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사진만 찍고 내려가. 기록을 위한 포토카드까지 찍고 나면 이 부분의 작업은 모두 마무리. 절반의 작업을 마치고 쉬어. 오늘 물 하나 마시고. 여름이 제일 힘들거든. 땀 뭐야. 고된 작업 끝에 상공에 매달려 먹는 초코바. 꿀맛 아니야.
지금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중간 쯤에 휴식 타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수 연수 휴식을 하면 장 떨어지는 거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차례. 지상에서 미리 작업할 부분을 체크하고 올라오지만 현장에서 상황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날개끝이 돌아가는 속도는 평균 시속 300km. KTX와 맞먹는 속도이기에 그만큼 충격도 크고 손상도 많습니다. 저게 좀 까진 거냐? 호일이? 예, 이 호일 좀 까졌어요. 내려가자. 거기까지 내려가자. 예. 스톱. 예, 스톱. 날개 끝을 감싸고 있던 얇은 포일이 벗겨진 상황. 이쪽으로 돌자. 예. 로프에 의지해 날개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보수반. 기존에 붙어있던 포일을 벗겨냅니다. 글로 이거 살짝만 이렇게 덮을 거야. 예.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포일이 벗겨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면 부식은 물론이고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날개가 추락할 위험도 발생합니다. 내가 옆으로 가볼게. 수십 미터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자칫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호흡입니다. 해라 드릴까요? 네, 그걸로 하면 돼. 예. 척하면 척. 작업하기 편하도록 도구의 방향까지 맞춰서 건네줍니다. 접착제를 바른 곳은 약 하루가 지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일정 대부분이 끝났습니다. 어? 작업? 다 됐어. 그리고? 응? 그 글루 쓸릴 것 같은데요. 줄을. 예. 너도 와. 와, 와. 줄을 이렇게 올리라고. 올려, 계속 올리면서 나오라고. 예. 이번에 예. 앞으로 갔다가 예. 이걸 탁 놓는 거야. 알겠습니다. 무슨 하나,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간다. 따세요. 발라놓은 접착제를 건드리지 않고 로프가 제거됐습니다. 이제 오늘 작업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땅을 밟는 것만 남았는데요.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계획한 작업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갈 휴식을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 끝났으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좀 해야 되겠네요. 잘 끝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짐을 창고에 갖다 놨는데 바로 또 충성하게 다 내놓고 충전할 거는 다 충전할 거 방에 숙소에 갖다 놓고. 하루 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작업 시기와 지역이 일정하지 않아 작업반은 현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서 함께 생활합니다. 창고 다 내놨으면 좀 쉬고 있어. 한 지역에서 머무는 기간은 보통 두 달. 숙소이자 사무실인 셈이죠. 그날 작업 끝나면요. 바로 내일 또 최상의 상태로 써야 되니까 충전도 바로 해줘야 되고요. 네. 바로 문제 생기는 게 없도록 바로 충전도 하고 체크도 해줍니다. 작업반의 책임자인 장명진 팀장. 오늘 있었던 작업 내용 정리가 한창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는지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제가 기존에 조선소에 있다가 로프를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로프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 근무했었던 장명진 팀장. 도장을 전문으로 하다 주변 동료가 로프를 타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는데요. 장 팀장의 작업복엔
산업용 로프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장 팀장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유럽의 풍력 블레이드 수리 사이트를 보게 됐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가지고 그쪽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프 자격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기 날개 수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장명진 팀장. 국내에선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 장 팀장을 주축으로 산업용 로프 자격을 가진 동료들이 속속 모여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어딘가로 향하는 작업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숙소 근처 읍내. 안녕하세요. 5인분. 여기 삼겹살이 맛있다고 동료들이 그러네. 아, 고기가 맛있게 보이네. 오늘은 일이 제법 고돼 든든히 먹을 생각입니다. 5만 얼마 한 돈? 고기 많이 사십시오. 많이 사? 예. 작업 끝나고 돼지 되겠다. 저는 체질상 채소보다는 육고기가 저한테 맞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 어제도 12만 원치인가 사가지고 가셨던데요. 아, 매일 사가세요?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죠. 아, 완전 단골이시네요. 예예. 예. 아, 저희 전 어차피 지금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하도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우신 분들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젠 집으로 가나 했더니 이번에 들른 곳은 가까운 슈퍼. 장정 다섯을 위한 끼니가 어디 삼겹살만으로 되겠습니까? 모처럼 여유 있을 때 달걀이며 반찬거리는 물론 작업할 때 먹어야 할 고칼로리, 당도 높은 간식거리들도 마련해 둬야죠. 사원들은 어째 작업할 때보다 더 신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외지에서 일만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외출이 팀의 막내들에겐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죠. 아쉽네요.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자, 커피 밖에 있잖아, 캔커피. 그거 하나 담아. 유독 아쉬워하던 양성욱 사원. 가득 찬 카트를 뒤로 하고 결국 다시 과자 몇 개를 집어듭니다. 다섯 남자의 시끌벅적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장 팀장의 지갑이 오늘 홀쭉해지겠는데요. 무뚝뚝하지만 아버지처럼 든든한 장 팀장이 집게를 들었습니다. 80m 상공에서 잔뜩 긴장한 채 작업을 하고 내려오면 온몸은 녹초 상태. 이럴 때 잘 익은 고기 한 점이면 피로가 싹 풀리겠죠. 살뜰한 구은호 과장은 싱크대 앞에 섰는데요. 팀의 막내들과 나이 차이가 장 팀장보다 적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는군요. 형님들이 불 앞에서 싱크대 앞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막내들은 체력 단련 삼매경. 매일 달리고 당기는 작업의 연속이니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안 되겠는데 저거. 끓일 재량인데 6, 7, 8. 많이 하네. 아, 힘들어. 체력 관리는 뭐 저희 직종을 가진 분들한테는 항상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개 했으니까 11개만 해볼까? 자신만만에 나선 조용규 사원. 못하겠는데? 야분들. 이런 실망스러운데요? 왜 좋아?
먹지만 사나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팔굽혀 펴기. 저녁 준비 중인 형님들을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먹자. 막내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동안 식사 준비를 끝낸 장 팀장의 소집 명령.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줄 하나에 매달린 채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일을 하는 작업반. 늘 위험이 존재하기에 동료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팀워크가 작업의 능률을 좌우하기에 함께 숟가락을 드는 이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열량 많은 간식이나 음식들을 섭취해줘야 다음 이제 다음 날 일도 에너지 있게 일할 수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먹고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오 맛있다 이거. 화기애애했던 작업반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갑니다. 바람을 맞서고 바람에 몸을 싣고 오늘도 날개 위에 선 이들. 풍력발전기 날개 보수반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니까 다들 힘내시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들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리하는 모습을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